시장 어제와 오늘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대책을 좀 세워보도록 할 텐데 케이프투자증권의 최연기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뉴욕 시장 또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뭐 3대 증시가 이제 반등세를 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좀 어제도 이제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서 금융시장이 벗어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흐름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제도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 심리가 발표가 됐는데 이미 이제 우리는 이제 미시건대 소비 심리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부진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좀 예상치를 넘어서 좀 더 부진하게 나오면서 결국에 뭐 미국 경제의 70%가 이제 소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어떤 소비 심리 부진은 상당히 좀 경기 둔화 내지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뭐 미국채 금리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면서 금리가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뭐 성장주 그러니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좀 그 밸류에이션에서 좀 불이익을 당하는 어떤 성장주의 반등을 좀 이끌어내기에는 좀 어떤 요인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목요일 날에 5월 PC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런 것 때 지금 CPI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결국에 예상 범주 안에서 움직일 거냐 아니면 예상치를 또 넘어설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좀 경계 심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거래량도 당연히 다음 주 휴일도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그런 과정 속에 있고 좀 시장의 어떤 반등을 좀 이끌 만한 모멘텀 자체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좀 여전히 좀 증시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좀 대응이 좀 계속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에 한번 대응하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